안녕하세요. 시코 듣고 맛보고 즐기는 유도도미 유도미입니다. 4월 10일부터 유럽 서버 베타 챌린지 참여 시 선발대 명품 세트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튜토리얼 끝내고 마을로 넘어가야 하는데 왠지 마드록은 사람들이 많을 듯 해서 브릿지로 갔습니다. 브릿지로 넘어와서 왕실 사령관하고 대화를 하면 바로 프리미엄 3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고 나면 13이었던 프리미엄이 3일만 남게 됩니다. 우선 필요한 잡템들을 시장에 다 팔아버리고 대도시로 가는 포탈을 타고 넘어갑니다. 유럽이라 핑이 심해서 넘어가는 것도 오래 걸렸습니다. 대도시는 역시 동부대와 마찬가지로 유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물론 베타 챌린지 참여를 위해서 동부 서부도 많이 왔을 듯 합니다. 그리고 4월 3일부터 파운더 팩으로 진행한 친구들은 벌써 소랑 사슴을 타고 있었고 저는 당나귀의 이풀 세팅으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브릿지 렐름 게이트를 통해 열쇠를 많이 주는 블랙존으로 갔습니다. 마을 입구로 나오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맵 한칸을 넘어가 필드몹 사냥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블랙존 맵이 다 안 열려서 다들 거기서 거기로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오티몹을 잡으려는데 바로 600창 한 놈이 왔습니다. 그렇게 도자다 발견한 아발드론 상자. 네. 상자 열고 있는데 바로 갱이 왔습니다. 아, 한 놈이 걸어서 왔습니다. 바로 채택사하고 업적 완료까지. 나이스 합니다. 그래도 아발드론 상자에서 먹은 7000원을 사용해서 다시 ET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남은돈은 2617 실버. 이번에는 무조건 위습만 찾아 들어갔습니다. 겨우 위습을 찾아 미스트로 들어왔지만 제일 약한 좀비랑 해골 빼고는 사냥이 안 되었습니다. 운명보드 전투가 아직 0단계라 제일 약한 몹도 졸라 빡셌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열쇠 126개, 돈 1200 실버. 나쁘지 않았습니다. 별마리만 잡으면 ET 한 세트를 다시 리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블랙존 OT 필드몹이 6T 미스트보다 잡기 좋겠지만 무서웠습니다. 네, 무섭다. 꾹 참고 약한 몹과 약한 놈이 지키는 위습을 구해줬습니다. 13,000원이면 숙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투 1단계가 돌려 4T 사냥 시 공격 데미지와 방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유럽 서버를 계속하실 게 아니니 학포는 바로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약한 몹들과 위습을 구하기를 반복해줍니다. 지나가다 아케인 새끼거미가 있어도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미스트에서 폐쇄가 떠도 다음 위습을 찾아 미스트를 넘어다니며 사냥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한 단계 높은 몹을 도전해보고 잘 잡힌다면 계속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느덧 4T 오버가 착용이 가능해지고 돈도 95,000 실버가 모였습니다. 미스트를 나와 마을로 귀환했습니다. 상점에서 바로 4T 워보우와 4T 장비 세트를 장착해줍니다. 그리고 6만원이 넘는 3T 승용마를 플렉스 해줍니다. 이제 남은 돈은 6900 실버. 시장 가격이 졸라 비쌉니다. 혹시나 강구 신발을 위해 채집 도구도 사봤지만 시간 낭비입니다. 다시 위습을 찾아갑니다. 미스트 중 작상이 떴고 4T 세팅이지만 주변에 고만고만한 놈들만 있어 일진도 되어봤습니다. 맛있다. 나이트폴이 뜨면 열쇠를 많이 주니 무조건 들어가서 사냥을 해줍니다. 사냥 중 930리터가 값이길래 630으로 써줬더니 도주합니다. 나이트폴 6D는 2단계 몹은 열쇠 344개, 1단계 몹은 107개 정도 줍니다. 여기서 폐쇄전 출구로 나가야 미스트를 계속 돌 수 있습니다. 이제 야행지도 함께 노려보면서 상자강을 해줍니다. 책은 바로바로 먹어주고 야행지 전선 상자는 자랑해줍니다. 뭐지? 이번에는 보물괴짜가 작은 상자가 동시에 있는데 1700액이 겁도 없이 누르길래 한판 붙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IP 650 정도였습니다. 역시 싸워보니 개아팠습니다. 이렇게 죽나 했는데 한 명의 히어로가 나타나 저를 살렸습니다. 간신히 살아 상자에 갔지만 3T놈이 다 먹었습니다. 아까 내린 히어로는 일찍 집에 갔습니다. 위스코가 맵에 떠서 가봤는데 914 한손 대거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거는 1대1 껌이라 바로 참교육 해줍니다.
다른 놈들도 내리고 계속 싸워봤자 내린 놈들의 먹이가 될 수 있어 코어만 챙겨서 넣었습니다. 위습은 열쇠를 안 주는데 대신 정복자 점수와 경험치가 쏠쏠합니다. 코어를 많이 넣어 정복자 상자도 해제했습니다. 아까 상자 먹은 놈이 지나가자 화가 났습니다. 위습 넘어가려고 하자 가는 척 하며 한방 날렸지만 제 속만 부글부글 거렸습니다. 그래도 나이트볼이 떠서 행복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희귀 상자 605K 개꿀해주고 사냥을 계속해주니 두번째 모자 스킨도 풀렸습니다. 보물개짝도 먹고 작성도 아무도 안 먹어 바로 먹어줍니다. 너무 기쁘게 사냥하는데 해머 하나가 쫓아왔습니다. 출구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져서 황당하게 죽었습니다. 녹화 영상을 다시 보니 프로스트 샷에 망치가 맞아 전투 모드가 걸려 나가지 못했습니다. 키를 확인하니 1578이었습니다. 그래도 실버가 773K가 있어 걱정은 안 했습니다. 다시 장비를 맞추는데 손은 낙마시키기가 어렵고 분신 안하고 미스트를 찾을 수 있어 소로 정했습니다. 더 비싼 세트로 갈 수 있지만 극한의 느낌으로 진행하고 싶어 사티로 세팅해서 갔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바로 높게 가셔서 스킨 이벤트를 끝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미스트에 들어왔는데 1710짜리가 눈에 보이는 놈들을 다 패고 다녔습니다. 운 좋게 미스트 엄청난에 와서 7T 몹을 잡다 보니 어느덧 베타 챌린지를 완료했습니다. 완료까지 전체 명성은 1M이 걸렸고 실버는 1.4M 모였습니다. 플러스 516K 추가하겠습니다. 총시간은 6시간 43분 걸렸는데 녹화하고 집안일도 하고 이것저것 빼면 4시간 정도 걸릴 듯 합니다. 시청자분은 돈 벌어서 바로바로 장비업해서 하시면 3시간이면 끝날 듯 합니다. 스킨은 동부에서도 적용이 잘 되었습니다. 다들 베타 챌린지 참여하셔서 꼭 스킨 받아가시고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사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도도우미 유도우미였습니다.